눈이 안 좋아. 김소라님, 네. 오늘 성년의 날이라는데 승훈 오빠 지금 막 스무 살 성년 된 것 같아요. 오늘 패션 훈남 대딩 오빠. 진짜. 진짜 그러네요. 사랑합니다. 종종 듣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아,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카메라에는 형 어깨까지밖에 안 보여요. 제가 올해 만 27세가 됐는데 네. 종종 20대 초반으로 보인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 있고요. 제가. 정말. 네. 아니, 대학생 룩이에요. 대학생 룩. 누군가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 입으로 20대 초반 같던 본인이 나 오늘 23살 같은데 양 옆에 손잡이 뭐예요? 이거 잡으면 돼요? 네,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학교 갈 때 버스 영상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완벽한 대학생 룩이네요. 네. 다른 학생들 이제 손 잡기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버스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 배려의 아이콘 사실 신발은 명품입니다. 갑자기요? 신발 바닥을 보세요. 네, 민호 씨 다음 문자 읽으세요. 네. 조민수님, 민호 오빠 오늘 착장 스타일리시한 독일 멋쟁이 같아요. 독일 할아버지 같아요라고 하셨잖아요. 민호 씨는 항상 이 라디오에 나올 때마다 항상 할아버지 룩을 선보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오늘 훈훈한 대학생 같지 않나요? 매일 빵 매서 그럴 것 같아. 빵 귀여운데. 아니 나는 이 색상 티셔츠 패턴이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좀... 할아버지 같습니다. 예. 네. 바지 너무 탐나요. 질감도 그렇고 위에 너무 예쁜데. 그 왜 요즘에는 막 70대 모델 할아버지 아시죠? 아 알죠. 아, 유명하시죠. 진짜 멋쟁이. 유병수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떠떠떠떠 떠나 이분도 계시고요. 요새 할아버지가 대세입니다. 떠떠떠떠 떠나 할아버지님들 대세입니다. 여러분. 민호가 나왔구나라는 체감이 몸으로 확 되네요. 갑자기. 밀어보세요 할아버지 스타일 한번. 아 잘 어울려요. 자 다음 문자 또 승훈 씨 읽어주세요. 네. 신혜진님. 송민호 씨, 송민호 씨의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마린보 물안경을 쓰고 오셨네요라고. 너무 숨 넘어가듯이 너무 웃으신다. 아, 너무 잘하신다. 그렇게 재밌으세요? 네. 너무 재밌.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으시는데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아니 이거 읽기도 전에 물안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와. 이거 되게 몸을 살리지 않는 있네. 괜찮은 안경. 아, 멋진, 아 그렇구나. 멋진 안경이에요. 그게 저는 못 봤어요. 앞모습밖에 못 봐가지고 옆에 이게 있네요. 아 다음 김정혜님, 승윤 씨랑 진우 씨의 오늘 패션 포인트를 그래도 좀 얘기를 해서 오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분하게 오늘 자분하게 입고 오셨네요. 지금 오히려 이 친구가 더 대학생 같지 않나요? 승윤이랑 예. 진짜요? 두 분도 일어나시니까 옷잘 입는 완전... 대학생? 네 맞아요. 그리고 승윤이 패션 포인트는 항상 가방을 저렇게 메고 다녀요. 그래서 안에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요? 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주세요. 이거 종이 가방이래요. 그리고. 종이 종이네요 진짜. 종이로 만든 가방인데 지갑도 있고요. 네. 진짜 가방이다. 보조 배터리. 배터리도 있고. 우와. 그리고 이상한 거 박선영님이 오 심지어 지금 달러 같은데 달러 돈 이게 얼마 전에 승훈 씨에게 4달러 필름 있습니다. 필름. 아. 근데 얼마 전에 승훈 씨에게 네. 제가 그 못 받았던 그 어디 출연료를 예 받았거든요. 그게 아직 있으면? 여기 들어있네요. 아 달러로 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니, 그렇죠.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달러였어요. 달러로 정산해드렸습니다. 예. 네. 박선영님이 왜 자꾸 일어나요? 보여드리려고 카메라에 보여드리려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